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중국 최대의 컨테이너 소송 회사인 중구물류가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을 최대 18척 발주했다고 합니다. 중구물류는 46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자국조종소에 발주하기로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600TEU급이면 20피트 컨테이너를 4600개 적재할 수 있는 크기이니 우리나라가 주로 건조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15000TEU나 23000TEU급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고깃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같은 선종들은 큰 기술력도 필요 없고 성과에 비해 건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중국 기술력 수준으로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옵션이 6척 포함되어 있어 최대 거래 규모는 18척까지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과는 최대 45억 위안 하나 약 7,7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배값은 저렴하지만 발주 수량이 많으니 수주 금액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선사 측은 수주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외신에 의하면 현재 수주 입찰에 참가한 회사는 CSSC그룹 자회사인 청시조선과 중국조선국 자회사인 직링조선을 비롯해 난통창의조선, 저우산창신조선, 양쯔장조선 등입니다. 신조선은 건조계약 체결 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인도돼 중국 내 연안수송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프랑스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나에 따르면 중구물류의 컨테이너선 운항 규모는 1월 현재 17만 TEU로 세계 13위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역시 중국은 자국조선소 발주를 적극 추진하며 일감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일감이 없으면 우리가 발주한다. 뭐 인구수가 워낙 압도적이니 자국조선 발주로 일감을 확보, 중국에게 있어 그리 불가능한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